던전에서 죽기 싫어.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죠. 강한 완력, 양손 격투 및 데미지 증가. 우리 근데 고리야. 그냥 뭐 이어서 가야겠네요. 딱히 할게 없네요. 아히오스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마지막이라. 체스로 뇌를 풀었기 때문에, 알파고랑 체스하면서 뇌를 풀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살아있어요. 덤비면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들어와. 쥐야? 거미? 이런 거한테 안 주지. 아, 퇴수. 아, 너무 많이 맞았다. 던져. 그래! 오케이. 깔끔한데. 아, 너무 똥으로 부딪혔잖아. PFS 했으면 잘했지. 아, 씨. 미쳤니? 됐다. 아. 이거 한번 해볼까? 뭔지 궁금한데? 특별한 걸 드린다고? 영상 스킵하자. 뭐 주는데? 맞나? 이게 뭐야? 아, 빵이야? 저 이벤트였네, 그럼. 좋은 거 주는 이벤트였네. 대신 그 주화를 써야 되는. 아, 그런 이벤트다? 광고를 보거나. 광고 저렇게 보는 거면 잘 해놓긴 했네요. 광고를 잘 유도했네. 어떻게 되게 잘 짜놨다. 어떻게 저렇게 유도를 생각을 했을까. 저거 되게 잘 짜놨네. 안 보려 하면 안 볼 수도 있고, 보면 뭐 이득이 있고, 볼만하네요. 문 열쇠. 음식 많아요. 3개나 있죠, 지금? 재생의 물량. 좋아요. 진짜 좋은 거지, 이거는. 내가 기습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떻게 212가 또 평소보다 이렇게. 심지어 두 번째야. 아. 쓰자. 주문일길. 투명화. 잠깐만요. 우리. 아니, 히오스 하라 그러고 나간 거야? 저 인간이? 나중에 오면 혼내줘야겠어. 아니야, 지금 혼내주자. 자, 헤어질 시간이 됐군요. 유감이에요. 내려가면 너무 아프죠? 그냥 뭐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체스로 뇌를 약간 트레이닝하고 시작한다 했는데 뇌를 지금 너무 써버려서 뇌가 맛이 갔습니다. 아이템 넣는 건데 아이템이 없네? 열고, 먹고, 열고, 먹고, 열고, 먹고, 써야겠는데, 이 슬슬. 책방이다. 좋아. 광석도 있어. 수면 물약. 쇄골 소환, 좋아. 해소 좋아요.
광석 잘 먹었네. 좀 해골소환 쓰면 유용하게 잡겠는데, 해골소환으로 걔 잡을 수 있을까? 누구야 걔? 악어 걔를 잡는 아 미쳤네 진짜. 아 설마 여기서 쓰겠어? 장비 강화 천옷 일단 천옷으로 올려주고요. 거리가 있으니까 하나 더. 이거 뭐야? 공격력을 상승시킨다. 저주 해제 나쁘지 않은 거또 떴어. 해피. 어 좋아 잘 잡았어 잘 잡았어. 필살을 이제 아껴둘까요? 보스 전까지? 일단 이거 먹자. 정화 물약 던져. 됐어. 그것만 안 남은데 해골만. 광석. 이 정도면은 강화하고, 강화라기보다는 뭐 버전업이라고 하나요? 신성으로 바꿔주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편하게 이기겠네. 여기서 문 열쇠 쓸때 왔다. 아 저기 있네. 던져요. 아, 두개다 던집니다. 아깝다. 좋아 가자. 무약인 돈 물약 담청생 무약인 돈 주문서 식량. 식량 진짜 많다. 야 웬일이야? 재생 물약이야? 이거. 화염 물약이야? 아, 재생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못 살겠다, 진짜. 나 장비 없어서 이거 못 넣는데? 마셔. 좋아, 잘했어, 잘 마셨어, 좋아. 괜히 갔어. 경험치 먹어주고요. 아, 왜 자꾸 늘어나? 적인데. 와서. 때리고, 쭉쭉 갑니다. 많아? 자. 이거를 던지고. 아 너무 랜덤성이 깊으니까 재밌어 재밌어. 이거 이게 뭐야? 또 적이니 아군이니 적이니? 뭐야? 그레이트 소드? 힘, 아쉽다. 능력이 안 된, 능력이. 아이템은 있는데. 다 하나를 재활용해서 몇 번을 쓰고 있죠? 오, 왔다. 대박이다. 재생? 분홍 불인데 식량 진짜 많다. 잡아. 그래 아깝지 않았어. 없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나? 어 이거 어떡하지? 없네, 넣을 거 하나도 없네. 대기하고 기술 쓰자. 아, 기술 써도
무기를 바꿔야지. 무기를 강화하던가 해야지. 고기한 올릴 때까지 안 올릴라 그랬는데 방어구도 제멋을 하네. 방어가 있으니까. 방어가 있잖아? 좋아요. 그래, 방어구가 제멋을 하네. 내려가는 거 밑에 있죠? 기다리고, 때리고, 배고프다네? 아, 저 많이, 아, 저 많이 맞았다? 매겨줍니다. 빵 먹어야죠. 약간, 쓰레기 인빵. 던질 아이템을 넣어주세요. 이거 분홍 물량 넣겠습니다. 와, 물량 넣으면 물량이 나오는구나. 괜히 넣었다. 그리소드 넣을걸. 그소 넣을걸. 아, 됐어. 어차피 이게 고기한으로 강하기 때문에 한 소금이 좋거든요. 한 단계 올릴 수 있어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아, 왜 그랬어? 오늘따라 기술이 잘 안 받네? 아이, 거미가 무적거미야? 이거 뭐야? 어, 깊어. 하. 대기, 기술. 하나는 잡았는데. 가자! 신의 방패! 좋아! 아, 제목했어. 신의 방패 제목했어. 미확인 주문서. 말린 이끼. 야, 보자. 까짓 거 보겠다. 깨기 위해서라면 광고 정도는 내 보겠다. 그래. 잘 봤어. 잘 봤어. 아, 무겁냐? 무겁니? 무거울 줄은 몰랐다. 오, 열쇠야! 이게 눈앞에 있는 거 다 때려부수는데도 반응을 안 하냐? 체력이 없지만, 아이. 제가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자주색, 아, 재생 물약 좋아. 하나만 먹자, 하나만. 두 개니까 하나 먹을게요. 먹고. 이동합니다. 왜 이렇게 센 거야? 저거야? 깨고, 깨고, 강석, 강석 나왔어, 강석 나왔어, 강석 나왔어. 나와, 나, 그래, 나왔어. 저 완벽, 완벽해. 고기 한 건 갑니다. 쇼소도 올려주고요. 고귀한 검으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자, 1회 장착. 음식 먹이고. 함정방 같은데? 마이너스 1이어 상관없어. 지금 낄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착합니다. 일단 뭐라도 끼면 좋아요. 좋은 방패 얻긴 했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좋지. 페널티 없는 거. 야, 6딜은 좀 과하지 않니? 아, 저기 전문 가면 된다. 아, 진짜. 방패에다가 갑주까지 강화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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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뭐야 저 열쇠, 뭐야 저 열쇠, 뭐야. 상자 열쇠? 그런 상자가 있어? 저기 들어간 상자가 있어? 몰라. 3층으로 갑니다. 5층 보스 잡을 때까지 많이 아껴줘야 돼. 가능하면 방어 쪽이랑 속도 그리고 공격, 공격을 하는 데 있으니까. 이게 뭐야? 피키 씨앗. 세게 맞았다. 심기 여기 안 되고 와서 심습니다. 말린 피끼? 던지기를 해야 되나? 아, 그냥 약인가? 너무 손에 많이 받는데? 읽어주죠. 요정의 자장가. 아, 정신력. 그만 때려. 좋아. 좋아, 저거 쓰자. 아, 마지막 주문서 읽어주면은 정신폭풍. 때려, 때려. 아, 죽겠다, 죽겠어. 다 먹습니다, 이거. 이것도 먹으냐? 먹고. 아, 버리면 어떡하니? 먹고. 아니, 뭐, 이렇게 보자마자 때리는. 정말 화나는군요. 힘이랑 체력이 증가한 거야? 죽이는데. 장착. 됐다. 충분하다. 체력 없다. 어떡하냐, 이거? 제발. 제발. 좋아, 좋아. 장비 강화. 준비, 장비 강화. 장갑 어딨어? 고기 한 겁. 그레이트 할거는 아냐. 지금 살아야 돼. 체력이 너무 없다. 기적적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악어 만나면 무조건 즉사해. 체력을 좀 줘. 그거잖아, 이거. 야, 이거 광고도 찍을 만큼 많이 벌었어? 이거 인디게임 아닙니까? 김봉식. 이거 광고한다고 도움이 될까, 이게? 빵 주네, 맞나? 태어나서 내가 광고를 원하게 되는 게임이 있을 줄이야. 아, 내려가면 안 돼. 죽어. 죽어, 죽어, 내려가면 안 돼, 죽어. 필요해. 집 싸우면 죽어. 회복력 하나도 없어. 아, 미쳤다. 뭐야. 꽃. 제발, 나무. 아, 답이 없어, 이건. 뭐 있니? 없어. 횃불이야. 에너지 흡수를 알게 됐다. 에너지 흡수라는 기술 있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6층 언제 가, 이거, 이대로 해서. 오! 아, 너니? 재생물약조. 그래! 너가 구원의 신이야. 가봐야 공간이 없어? 공간 줄게. 있잖아, 그레이소드 가져가. 팔고, 문 열쇠. 아이, 이끼. 모두 팔아. 씨앗, 팔아. 상자 열쇠. 지도. 에너지 흡수? 방패. 쇼프, 암브르시아, 횃불, 천, 강철. 강철 지금 필요 없잖아요. 나 강철 쓸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강철 버려. 이거 뭐, 태도, 돈이 중요하지? 미확인 고대 주문서, 너는. 중갑 3티어. 너. 장비 강화, 구입해. 돈이 돼? 이게 다 구입할 수 있어, 이거를? 맞네, 꽤? 저주 해제. 미확인 주문서. 고동색 물약. 무게 감소. 영웅술 가방. 됐다. 충분하다. 강화해. 아. 검주입니다. 검지, 그럼 몇이야? 검검검검검. 아, 좋아, 좋아. 이러면은 무조건 이득이지. 4 이상 뜬다는 건데, 때리면은. 음식 먹입니다. 만나 먹여요, 만나. 만나? 만나게 만나. 훌륭해. 가자. 많이 버텼다, 지금. 아, 독을 걸면 어떡하냐? 아, 큰일 났다. 이거 죽겠는데?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쉽게 안 죽어, 나. 죽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재생물약 안 먹었다. 아, 그만 버려. 아, 왜, 무슨, 이거 위치가 이상해. 일본 게임이라던가? 빈병, 먹고, 열고, 먹고, 60원밖에 안 주냐. 야, 몬스터 나올 거를 걱정하면서 여는 건데. 검 좋다. 데미지 끝내준다, 지금. 놔서, 기술로 잡습니다. 아, 살림살이 나아졌어. 먹자. 다 먹, 버리면 어떡하냐. 아, 야! 야, 뭐 그래! 데미지가, 10씩 20 박히면 어떡하냐? 당황스럽네? 내려가자, 씨. 근데 못 이기는데, 이거? 4층이죠, 지금. 마이너스 1 쇼포. 이거라도 일단은. 요정의 눈물이랑, 영지버섯. 재생물약? 재생? 재생. 예이. 심한? 숨겨진 물체를 발견할 확률이 늘어난다. 별이별 게다 있네. 명중률 증가, 이건 괜찮다. 저 버섯이 나를 살려줄까? 느려짐 상태가 됐다. 얼음 송이 버섯. 화염 물약. 말린 피약기. 화염 물약 던지는 용도 쓰는 건가? 신의 방패. 신방까지 해서, 괜찮다. 저 신방이랑 지금 강화하면은 잡을 것 같은데? 무기가 세서? 악어? 체력만 만들자.
아, 무슨 때리고 그래. 오케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어우, 간다. 얘가 두칸 오네. 내좀 느리네, 지금. 이유는 모르겠는데. 열고 건너와. 어, 강화다. 와서. 아, 뭐, 빨, 세세요. 어, 좋아, 장인의 망치. 검 올려. 검 졸, 짱쌤. 회복하는 데다. 일단 이거 먹고, 내려. 아우, 야, 세잖아, 너무. 그나마, 사자의 포요. 사자의 포 뭐야? 오, 이거다, 이거 이제 악어 뒤졌다, 이제. 악어 만나면 그냥 작살 나는 거다. 바로 악어한테 가자. 힐 골고루 하면서. 이좀 느려. 아, 무슨 오자마자 때려! 아, 너무 쎄,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데미지가 20이 박히냐. 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체력만 온전하면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장비 강화. 이거 장비 강화 많이 준다? 야, 무한의 대검 가. 야, 6에서 18? 끝내주는데 이렇게 잘뜰 일이 있을까 또? 안 맞기만 하면 돼. 데미지는 확실해. 명중률도 있고. 미리 하나 쓰자. 뭐 판매기고. 어느 게 저주받은 식량? 그냥 식량 먹고. 아, 저 건들지 마. 분명히 엿먹이는 아이템이야. 주문서 써. 그 신방이랑 이런 거 빼고 이거를 그냥 쓸까? 읽어. 매겨! 아, 무슨, 아, 좋아요. 데미지 진짜 세다. 데미지 진짜 끝내준다. 신의 방패 좋아. 뭐야. 세교수 가지. 저런 건 됐고. 아, 오, 잘 피했어. 야, 웬일이야. 그러면은, 지금, 위에다 갖고, 밑에 갖고, 여기 가는 거네. 가자. 일단, 잡아. 다음. 좋아. 레벨 4? 열어. 가자. 탈출하자, 이 지옥에서. 막혀있는 거 봐라. 여기네. 어우, 얘 무서워. 어, 여깄네, 여깄네. 빨리 가,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준비하자, 준비하자. 보스 잡겠다, 이거. 사자의 포효랑, 심한. 일단 심한은 먼저 써, 배워. 배우고. 아니, 심한 일단 기술 써야 되니까 저거 쓰진 않고. 방패, 신방이랑, 신방 두 개네. 사자의 포효, 강화.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다. 아, 회복 물약이 없는 게 너무 크다. 회복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목숨 내지 말고 이걸로 잡자, 그냥. 일로 와서. 그래. 아, 미리 걸었어야 되는데. 사자포에 먼저 해. 주문 읽고. 신의 방패에서 뭘 읽어. 필사되어야지. 아, 너무 세잖아. 잠깐만. 와우, 잘 가세요, 보스. 행복사 하겠다, 야. 가자. 야, 진짜 힘들었다, 진짜.
깼다, 드디어 깼다. 와, 드디어 깼습니다. 기억의 파편. 6층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6층, 다음 층에 왔습니다. 버프 다 풀렸고요. 아니, 여기서 뭐 죽어도 여한이 없... 그래도 죽을 순 없죠. 이렇게 아이템이 좋은데. 아, 참, 뭔 놈의... 왜 이렇게 빨라? 야! 새로운 직업 활성화, 마법사. 자, 보자. 드디어 얻었습니다. 새로운 직업 마법사. 보스 클리어 40, 좋아. 완력, 마법사로. 마법치나. 매직 미사를 알고 있으면 경험치 정신력 회복 속도가 증가한다. 제작품. 고귀한 건 방어구, 수도자, 심판자. 돼? 안 되잖아. 얻은 것만 되는 거잖아. 열어주고요. 뭐가 나올까? 경갑 숙련, 경갑 방어력 증가, 교대 주화. 열어주고, 야, 1시간 반짜리네? 경갑 숙련 활성화 시켜줍니다. 전투 감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마법사가 됐습니다. 스탯은 약간 좀 꿀리는데, 모험가로는 박아야죠. 방어력 24% 증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예, 방어력 24%가 더 좋은 것 같다. 좋은 거네. 마법사룬은 하나뿐이고, 던전 입장합니다. 처음부터 마법을, 매직 미사일이네, 저게. 자, 이제 써봐야죠. 꿈결초. 야, 지팡이 때리면 어떡하냐?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공격 기술이었구나! 센데, 지팡이? 어중간한 무기보다 훨씬 센데? 아, 이렇게 좀 알고 있나 보다. 데미지 흡수, 방어막. 가서 열고. 근데 이거 마법사 맞잖아요. 그쵸? 그럼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마법사 이렇게 싸웁니다. 이러기 뭐한데 많이 한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재밌는데 시작할 때좀 압박감이 있다. 던져. 주문서 던져. 강화? 아, 주문서. 아, 저주가 풀리네. 나무껍질 갑주. 이거 눌렀는데 주는 거야? 너무 노가다가 크고, 예, 진짜 잘 만들고 광고 유도도 보고 싶게 잘 만들었는데, 노가다 너무 크다. 너무, 너무 크네요. 야, 많이 때린다.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던전에서 죽기 싫어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